구주화 변호사입니다. 구주화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짜 궁금했습니다. 네. 예. 아니 이렇게 무슨 뭐 판문점에서 다리 위에서 이러고 걷고 막 그랬는데 네. 이때 USB를 건넸는데 그렇죠. 그 USB 안에 도대체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셨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하여튼간 분명히 우리나라의 어떤 군사기밀 같은 거 들어간 거 아니냐 막 그런 네, 얘기도 나왔었고요. 예, 예. 또 결정적인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게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예, 예. 한강 해도에 뭐 수심이며 암초 어디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담긴 해도를 갖다가 북한에 넘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해도도 예. 그 당시 3급 비밀이었다고 지난달에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3국 군사기밀, 국가기밀기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으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 오늘 좀 잘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먼저 아니 이 두 사람이 만난 거 2018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USB가 전달된 것도 2018년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4월 27일이죠. 올해가 6년이 됐습니다. 6년. 2024년 6년. 아니 무슨 판결이 6년 만에 나옵니까? 판결이 6년 만에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예. 저는 여기에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네. 2년 전쯤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국가기록관에다가 아, 예. 대통령 기록관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USB를 좀 보내달라. 예. 원래 정부의 모든 내용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거든요. 정보공개를 통해서. 예, 가능하죠. 근데 그때 돌아온 답변이 부존재 통보였습니다. 갖고 있지 않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저는 이걸 어디서 제작했는지만 알면은 내가 이거 정보공개 청구해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누가 제작했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인터넷 기사 검색을 하다가 네. 작년 4월에 우연히 검색을 해보니까 통일부가 이거를 제작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어허. 그보다 몇 달 전에 그 윤건영 의원이 네네. 아마 김어준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예. 이거 통일부가 갖고 있다. 음흠.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이거 통일부가 갖고 있구나. 음흠. 이걸 알고 바로 통일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아 그럼 정보공개 청구를 두 번 하신 거네? 그렇죠. 그 전에 작년에 그 전에 한 번 하고 그때 예. 이제 다시 한 번 하고 통일부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되셨을 때 바로 하고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알게 되시고 나서 다시 두 그렇죠. 번째 공개를 2년 전 대통령 기록관에 한 건 제가 이제 호기심에 먼저 한 거였고요. 네네. 그 통일부에 해보니까 온 결과가 부존재가 아니라 비공개 결정이었던 거예요. 어허. 갖고는 있는데 네. 이걸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에 국가의 중대한 손해를 끼치니까 비공개한다. 이게 지금 그 판결문 내용인데 이거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온 판결이고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제가 행정소송을 낸 거죠. 어허. 그게 이제 작년 5월에 행정소송 냈고 네. 소송한 때로부터 1년 만에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판결문 내용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판결 내용 뭐 아주 간단합니다. 예. 일단은 판사가 그 예. USB를 봐야지 이걸 판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소송에서는 피고가 그 내용을 재판부의 법정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판사가 예, 예. 한번 봐요. 어허.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3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법정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통일부에서. 네. 그래서 재판부 3명이 통일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3월 달에, 올해 예, 3월에. 예, 예. 현장 검증을 직접 저도 이제 갔는데요. 네. 저는 내용은 못 봤고 판사 3분이 그 내용을 보셨고요. 예. 그리고서 아, 이걸 보니까 저기 내용이 있는 대로 이거는 도저히 공개할 수가 없겠다 판단을 한 거죠.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에 중대한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비공개하겠다. 음흠. 그래서 저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바로 이 USB가 3급 비밀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소송 중간에 통일부가 예. 예. 직접 서면에다가 밝힌 거예요. 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네네네. 그런데 3급 비밀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밝혔고 이제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거죠. 여기 노란 형광펀에 있던 것처럼 3급 비밀에 해당하니까 네. 이거를 공개하면 국가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 그래서 국민,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주권자 아닙니까? 예. 근데 주권자는 볼 수 없는 내용을 우리의 적국에다가는 넘긴 거죠.
아니 이거를 그렇다면은 분명히 뭔가 아니 우리는 아무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도 뭐 국가의 반란이나 그런 행위라면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주적에게 국가 기밀을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간첩질한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어허. 정확해요. 이거는 예. 제가 형사적으로 이거를 간첩죄로 당연히 뭐 이건 전 국민이 간첩죄라는 거는 다 아는 거고요. 예, 예. 형법상 간첩죄의 정의가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해서 적국에 네. 넘기는 게 간첩죄고요. 예. 그게 이번 판결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고 음흠. 저는 이미 2년 전에 네. 우리 자유통일당 명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건영 의원을 예. 간첩죄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어. 이미 2년 예. 전에. 예. 근데 이게 서울경찰청에서 각하 결정이 나왔어요. 아, 왜요? 제가 고발인 짓을까지 했는데 서울경찰청에서는 각하 사유가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뭔가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인데 네네. 그 결정서를 보면 USB를 이미 김정은에게 넘겼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이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하.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 서울경찰청이요. 아... 그게 2022년 8월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예, 예. 제가 이의 신청을 한 게 아주 우연히도 검수완박 시행 열흘 전에 이의 신청을 예, 했습니다. 예, 예, 예. 그 열흘만 지났으면 아마 지금 중앙지검에 못 올라갔을 텐데. 아, 중앙지검에 가 있습니까? 지금은 사건이 중앙지검에 가 있고요. 네, 네. 중앙지검이 그 후로부터 20개월 동안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국가 기밀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주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북괴한테 넘겼는데 예. 그걸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요? 안 합니다. 사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네. 그 비공개 결정을 제가 받은 것 자체가 사실 국가 기밀이라는 거예요. 에이? 3급 비밀을 떠나서 네네. 저한테 처음에 비공개 결정한 이유 자체가 이거를 공개하면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라고 해서 저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요. 예, 예. 이미 그것 자체로서 국가기밀이라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지금 20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도 안 한 겁니다. 이야,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죠. 송경호 지검장에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뀌었는데 예. 그러면 이거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제 해야죠. 어허. 사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네. 제1과제이자 아마 가장 중요한 수사가 아마 이 사건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 사건이 돼야 하고요.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증거가 또 나왔고요. 판결문에서 아예 3급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통일부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고 통일부에 있는 USB의 자료를 공개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통일부에서 만들었다는 그 USB가 문재인이 예, 김정은에게 전달했다는 예. 그 USB하고 일치하느냐.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하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상식적으로라면 통일부에서 청와대에 전달한 걸 그대로 김정은에게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뭔가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내용이 더해졌다? 그렇죠. 바꿔치기가 됐든지 뭐 더해졌든지 예. 하여튼 그대로 주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황이? 예전 통일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네. 이거 언론에도 이미 다 나온 얘기거든요. 예. 동일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동일성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예. 청와대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하기 직전에 예. 통일부에서 그 USB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어요. 어허. 그 말은 마치 김정은에게 USB를 주기 직전에 통일부에서 잠깐 그 USB 한번 보자. 우리가 청와대에 넘긴 거를 지금 주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청와대에다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그거를 안 보여준 게 아닌가. 통일부에다가 그런 뉘앙스가 저는 푹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청구한 건 통일부가 제작한 거지만 예, 예. 실제로 김정은에게 전달된 USB는
혹시 뭐가 추가됐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허. 그런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주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찰에서 좀 수사를 해야겠군요. 해야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모든 바통을 이제 넘겨받았습니다. 지금 구주화 변호사는 이미 몇 년을 기다렸어요. 우리 국민들은 6년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바로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구주화 변호사가 제출한 그 고발장 잘 살펴보시고 네. 탈탈 좀 털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 나오면 바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구주화 변호사와 함께 문재인 USB에 담긴 내용들 그리고 이제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